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철원군협의회는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하는 4분기 정기총회를 이용 아프리카 돼지열병 통제초소 근무자 위문품 떡국떡 51박스 1,122만 원 상당과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통해 관내 14개 가구에 연탄 및 겨울철 난방유를 전달했습니다. 이번 전달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철원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음을 모은 것으로 각 읍면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.